세 번의 출산으로 사라져버린 가슴. 가슴 없는 엄마 박화성의 84일간의 기적. 오늘 그녀가 다시 태어난다. 정말 한 10년, 15년 전부신 것 같아요. 가슴 없는 엄마에서 볼륨 넘치는 여신으로 변신 대성공. 귀엽고, 어우, 어메이징하고, 근데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요. 원래도 약간 닮은 부분이 있었는데, 턱이 없어지면서, 짧아지면서 너무 닮았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 니산 땡땃은 태국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이 예뻐진 모습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3 weeks post-op, and as you can tell, I'm very swollen still, but the recovery has been so amazing, and I'm healing really quickly, and I'm getting a lot of my feelings back already, and also I'm very confident and happy with the results thus far. 외모 때문에 평범한 여대생의 일상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암흑 같은 시간들. 그리고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타국에서 만난 60일간의 기적. 과연 그녀는 어떤 반전을 보여줄 것인가? 사랑스러운 미소 천사로 다시 태어난 Let Me in China. 걸그룹 비주얼로 완벽 변신한 그녀. 강하고 공격적인 인상에서 귀여운 포켓걸로 1대 렛미 기적의 변신 대성공. 아이디 병원이 인터넷이나 이제 SNS 같은 매체에서도 사람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저희 나라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성형외과잖아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제발. 대박.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와, 이봐. 어떻게 애 엄마도 여기 상상이 얘기를. You got that dreams. 누나 허예은의 63일간의 기적. 과연 그녀가 보여줄 대반전의 모습은? 심각한 주걱턱에서 바비 인형 외모로 변신 성공.